거룩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책임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 어찌 애미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그는 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그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누구를 겁주기 위한 폭력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불안에 떨고 이 불안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시비 밖에는 할 줄 모르는 신앙이 됐다 이거예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니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뜻밖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방심하게 되거나 허랑방탕하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겁을 내는 게 훨씬 문제인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어렵죠. 걱정할 거 많고 요한복음 17장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께서 아들로 영광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들의 죽음, 그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자식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방법이 얼마나 영광된 임무인가라고 예수가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나에게 시켰다. 나의 죽음은 나의 영광이고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왜 오죠? 섬겨해서 와요. 지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 같이. 그것이 예수에게 영광이었던 거 기억하신다면 지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영광이죠. 네가 하나 짐으로써 저 모두를 영광된 자리에 함께 데리고 와라. 이게 우리 인생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기 성경이 약속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운명.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한 이해를 확고하게 하기로 합시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너희들은 다 벌을 받아서 다 쫓겨가고 너희들 다 망한다. 속에 이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기필코 회복하고 내 약속과 약속한 복을 지키겠다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함께 살겠대. 결혼이란 얼마나 대등한 거예요. 그 결혼이란 둘을 다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나고 내가 아내고 그러죠.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을 분할하지 못해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껴요. 책임을 공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존재예요. 여러분에 대한 이해를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영광을 주시는 줄을 아는 눈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권세는 권력적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듯이 그가 가진 모든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잘 외우시는 말씀같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